최고의 국민 여배우 최진실 씨의 연기 인생 팍팍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나이로는 이제 40대에 접어들었는데 여자로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도 슬픈데 배우로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저는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몸은 좀 촬영을 할 때 특히 뭐 밤새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20대 같지가 않음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딸리고 많이 딸리고 뭐 워낙에 기본적으로 제가 다크서클이 있는데 밤을 새면은 턱까지 내려오고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죠. 뭐 시술을 이용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때로는 뭐 좋은 뭐 화장품이 어떤 게 좋다 그러면 쫙 그 라인을 따라서 가다가 오늘도 그럼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오늘도? 조금 했죠. 왜? 지금 나 메이크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명심 못 하겠네. 아니 그래서 뭐 하여튼 늙어짐은 이렇게 세안을 하고 문득 거울을 봤을 때 갑자기 없었던 주름이 늘거나 뭐 이런 변화들 그리고 이 얼굴에 탄력이 없어지는 것들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자로서 생각을 할 때도 슬퍼요. 때로는 뭐 어쩔 때는 그 20대에 누렸던 어떤 인기나 영광들이 간혹가다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걸 또 연기로 표현할 때는 20대에 몰랐던 어떤 그런 감정, 감성, 경험들이 뒷받침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딱 생각하면 난 지금이 가장 어쩌면은 내 그 연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어제 시뮬레이션 질문이 아니요, 그건 없어요. 이게 질문 중에서 자신감 차게 길게 하시는데요? 아니요, 연습했던 그 질문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사장님이 나를 속인 것 같아. 하게 되세요. 네. 몇 페이지, 갑자기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간 것 같아. 아니 근데 밤새 그냥 그 드라마 찍으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틀려요. 나는 애드립을 잘 안 하는 배우예요. 그 안에서 하면은 되는데 여기는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진실 씨도 얘기하셔야죠. 그게 실패라는 거지. 그러면 안 나오셨어야죠. 아니 지금 반 정도 뜨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를 화장실로 표현하시기 좀 그런데. 아니 그러시면 다른 데로 제가 멋지게 꾸며놓은 세트거든요. 아니, 나 진짜 갈까? 뭐, 예, 가셔도 그것은 이제 본인 복이죠. 뭐. 우리가 뭐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죽겠네.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빨리. 지금까지 왔잖아, 이만큼 왔는데. 최진실 씨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후배를 보면서 아, 이제는 내가 청춘 스타가 아니구나. 이건 어저께 내가 연습. 아주 예상 문제 적중. 아 그거는요. 세대 교체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다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시간에 밀린 거죠. 지금까지 결론은요. 연습했던 거를 하니까요. 연습했던 것보다 본인 생각이 더 재밌거든요. 그럼 연습했던 거 잊어버렸어요. 주문들이 제가 그냥 스쿠버트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어저께 연습한 게 있는데 연습 안 쓰면은 세월에 밀렸다는 너무 멋있게 연습하신 것 같습니다. 세월에 밀렸다. 세대겠죠. 그리고 어떤 한 후배만 내가 그 친구만 얘기를 하면은 다른 후배들이 또 섭섭해할 거고 다 얘기를 하자니 너무 힘이 들고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누구는 미모만큼은 이 후배를 인정한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참 하나님은 저 친구한테 정말 어쩜 저런 외모를 줬을까. 누굽니까? 최진실 씨가 인정하는 최고의 미모 희선 씨. 아 네, 김희선 씨가 그래요? 같은 여자가 봐도 그냥 이렇게 빨려들어요. 한군 그러니까 다 이뻐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그 외모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친구는 김희선 씨. 최진실 씨가 인정하는 정말 영광스럽겠네요.
저는 희선이, 그러니까 김희선 씨랑 친해요. 네. 친하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에서 사실은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희선 씨한테 동생인데 좀 안타까운 게 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전화를 해서 희선아 왜 안 하니? 어? 좀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나는 너가 더 많은 작품에서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곧 선배의 바람이자 시청자들 바람일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렇죠. 보고 TV에서? 싶은데 너무 안 보여주니까. 맞아. 그 만나서 좀 언니하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언니 깔깔깔깔 늘 유쾌해요. 항상 늘 유쾌해. 언니 만나서 얘기해. 그래서만 이제 끊는데. 저는 우리 희선 동생이 좀 작품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보고 싶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김희선 씨 드라마에서 뵀던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래됐죠. 또 다른데 이상하게 몰두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어디에 몰두? 그걸 모르겠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어디에 또 다른 일이 아니고 늘 희선 씨는 뜨거워요, 가슴이. 안 돼. 여기서 브레이크 걸어야 돼.